엄마. 뭐라고? 야, 이게 다 뭐냐? 백화점에서 네 앞으로 그냥 가방이며 구두며 옷이며 잔뜩 왔어, 잔뜩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소리고. 아니, 이거 뭐 보낼 사람 이름도 없고. 이런 거 보낼 사람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없어? 야야, 이거 딱 봐도 죄다 명품이야, 명품. 엄마, 그걸 뜯어봤어? 아니, 뭐 나는 그냥 궁금하니까. 엄마, 그거 돌려보내야 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요. 아, 이거 다 뭐냐니까. 아, 내가 집에 와서 얘기할게요. 무슨 전화야? 기다리던 전화. 근데 왜 안 받아? 차태진에 대해 좀 알아봤어? 차태진? 경찰대학 수석 졸업한 수재더라. 지가 그래봤자 경찰이지 뭐. 이 경찰 내부에선 대단한 놈이라고 그냥 소문이 자자한 모양이야. 아니, 그런 분이 왜 고작 파출소에 짱 박혀 계시는데? 이 대규모 마약 사건 때 일이 좀 꼬여서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는 것 같아. 그때 상관이 환경감이었고. 환경감? 뭐 결국 차태진이 마약 사건을 해결했는데도 이 환경감이 인사고과에 진급도 누락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엄청 갈구는 모양이더라고. 아, 그래?